야, 참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위해서 물대포를 맞아가고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피는 우리가 흘리고 모든 희생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뤘더니 저런 대한민국의 악의 축들이 그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10월 3일에 800여 개 단체가 이번에 집회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법 집회다. 어떠한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강경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죠. 문재인 대통령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강경 처벌 예고를 했는데 이들 왜 이러는 걸까요? 800여 개 단체 800명만 나와도 골치 아플 텐데, 예. 지금 김진태나 뭐 여러 문제되는 민경욱 같은 사람들은 직접 나와 사자를 뛰어넘어서 병행하자라고 하면서 자동차로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개천절에 그 차들 끌고 나와서 경적에 도배해 가면서 다른 차들 위협 운전하는, 개천절은 불법 집회가 열리기 위해서 마련된 공휴일이 아닌데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불법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리 온화해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런 것 자체가 대통령님 말투치고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 같으면 그냥 물론 맨 마지막에는 자제를 해달라, 네. 당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얘기했는데. 문장이 이어진 게,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8.15 광복절 집회에서 우리 사회를 정말 현격하게 위험 속에 빠뜨렸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뭐 방역 핑계를 댄다지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그 집회 때문에 사랑교회와 있었던 것들이 난리가 난 건데, 어떤 관용도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게 대통령의 국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걸할그수 있습니다. 커넥션 지우려고 추미애 장관 물고 늘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저는 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냐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얘기할 만한 추석이라는 이 명절도 연휴를 반납하고 고향을 내려오지 않는 게 효자다라는 맞습니다. 말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10월 3일이면 명절 이후에 이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고향까지 내려가는 걸 포기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한순간 전부 무너뜨리려는 이건 국가 전복 세력들이에요. 반사회적인 범죄고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도 걱정은 이들이 또 나올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한 단체에서 한 명씩만 나와도 800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거기 모여 앉아서 갈곳 없거나 그냥 나오셨던 분들이 음식 먹고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바깥에서 난 걸려. 왜안 걸린지 생각 안 하고 있었던, 전광훈도 걸렸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 네. 아닙니까? 그, 참, 어떤 관용도 이럴 때는 물대포가 그리워요. 참, 우리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야, 참,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위해서 물대포를 맞아가고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피는 우리가 흘리고 모든 희생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뤘더니 저런 대한민국의 악의 축들이 그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보면. 그, 참, 더 이상, 이번에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자기네들은 이번 개천절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 선을 그으려고 아마 할 거고, 더욱더 웃긴 거는 뭐, 자기네들이 그 집회의 대장인 역할을 하는 척 하면서, 뭐, 자제해달라, 김종인, 뭐, 이렇게, 겉으로는 액션은 취하지만, 지지율 떨어질까 봐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김진태나 민경욱 같은 경우가 당직자예요, 여전히. 그리고 당직 중에서 높은 당직을, 지역을 막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나가 있으면 네네. 이들을 못하게 막았다는 신용이라도 해야 뭐가 쇼가 되는 건데, 말씀대로 지지율 떨어질까봐, 그 얼마 한동안은 태극기들 떨어져 나갈까봐, 네네. 그리고 당내에서 김종인 입지가 흔들릴까봐 겁먹고 있는 거죠. 진짜 결국은 이렇게 저 광화문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어떤 입도 뻥긋 못하는 거는요.
그 광화문 불법 집회의 최종 컨트롤 타워이나 어떤 그 본질은 국민의힘이다.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곽동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유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왜냐면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또 누구 열사를 만들라는 개수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이낙연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경찰청장을 불러서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하라, 원천 저지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모이게 한 다음에 해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막 드렸는데 모이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광화문 지역에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전철을 무정차로 통과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예 전철 입구를 막아갖고 각 게이트를 막던가. 우리 박근혜 때 걔네들 잘하잖아요. 아예 차벽을 세워버리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세월호 참사 때 진실규명을 할 때 모든 통로를 막고 했어. 이낙연 총리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게 1, 2, 3차 저지선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차례로 막고,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순환을 동원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게 폭력을 쓰는 게 공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니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내용이 조선중앙 다 실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열렸을 때 우리가 이쪽 애들이 광고 받아먹고 너희들도 한패야라고 지적했잖아요. 36번에 응? 광고 집행했는데 얘들 톤이 이게 원래 안 실려요. 이 원래 들으면 그 경찰청장 위에 있는 야당 대표가 할 짓인가 이러고 나와야 될 거예요. 선의의 자유 표현을 왜 막는가 이런 지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워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문득 저게 떠오르네요. 광화문 불법 집회를 선전해준 조중동을 수사하라. 그 공격거리 좋은데요? 얘들이 지금은 자기네들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지금은 욕을 하고 뭐라던 슬쩍 빠져. 박덕흠도 마찬가지고 그냥 흔히 드는 생각. 박덕흠의 건설회사가 특별했다면 대한민국 건설이 묶여있는 박덕흠이 있었던 그런 쪽과도 조중동이 연결돼 있으니까 박덕흠하고도 선을 긋기 시작했고. 이들이 조중동이 지금 권력에서 욕먹는 거나 잡혀들어갈 거리를 꼬리 자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변화예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근데 진짜로요. 36번에 조중동에 광고를 실었잖아요. 누구랑 계약을 하고 누가 돈 보냈는지 수사가 나오고 당연히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특검하자고 하는 얘기가 광화문 8.15 테러 특검. 테러 특검을 하는 게 8.15 국정조사. 예, 그거를 특검을 하든 조사를 하든 돈 집어넣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전달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전달한 사람이 가보면 어디 남의 사무실에 들어있거나 이런 사무실의 규모가 만나게 되면 난 받아서 한 거, 그 돈의 출처 따라가다 보면 뒤에 누가 큰 덩어리가 나오겠죠. 저는 그 덩어리가 지금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8.15 광화문 테러는 조중동,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광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걔네들이 그냥 기획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획사건. 그 뒤에 광고비를 서른 몇 번씩 했다면 그 단위가 엄청납니다. 그 지명 광고가 거의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8천에서 예, 전면이냐 5단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네. 조선일보에 집어넣고 딴 데 집어넣었던 그 엄청난 돈을 누군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댄다? 그건 국민의힘도 돈 없어요. 이제 당사 샀잖아요. 걔들도. 어디서든 돈 줄이 있다는 얘기죠. 되지 않았을까요? 한 3천억 갖고 근데 계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 1원도 안 씁니다. 하긴 안철수가 정가에서 유명한 자기 돈 안 쓰는 사람이다 라고 유명해요. 그건 MB 때부터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돈 모았나 보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푼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돈 줄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그걸 취재해 본다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하나 덜컥 나올 겁니다. 그러게요. 조중동 누구랑 계약했을까? 지금 그 생각이 문득 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광고는요. 워낙에 내겠습니다 낸다고 바로 안 돼요. 끼어 팔기 하듯이 스포츠 조선을 내거나 월간 조선의 광고 내거나 그동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그 거래했었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딴 데도 내는 거죠. 요즘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보다 보면 분명히 그 전에 수많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털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조중동이 우리 방송을 참 구독 누르고는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낙연 경찰청장에게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을 당부했고요. 아까 우리
곽동선은 이미 뭐 1선, 2선, 3선, 4선 마음 같아서는 1선에 전투한 공수부대들이 1선에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오지 않겠죠. 참 민주주의의 피는 우리가 흘리고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저 쿠데타 불법 세력들에게 참 마음과 같아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강경 진압을 우리 국민들은 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이죠. 아무래도 정치적 의식이 다르다고 해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